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미스트가 나오는 선풍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더위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선풍기도 예전과 달리 여러 가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풍기는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초음파 가습기 느낌으로 선풍기 바람과 함께 미스트가 뿌려집니다. 먼저 확인해 볼 게 하나 있죠. 제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에 대한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 제품도 전자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자파 수치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일반 선풍기처럼 100단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도 엄청난 전자파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 선풍기는 탁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창이 있어서 현재 상태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위쪽 뚜껑을 열어보면 물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물을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아주 고운 미스트가 뿌려집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걸 설명하려면 기화열까지 가야 하는데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 얼굴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죠? 이런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능 하나 때문에 너무 시원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 탁상용 선풍기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요. 선풍기에 손을 가까이 대면 살짝 에어컨 같은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기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넣으면 되죠. 이 선풍기는 보기보다 기능이 좀 많습니다. 우선 400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최대 4시간까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회전 기능이 없을 것 같지만 120도 좌우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풍기 커버를 움직여서 바람을 위, 아래로 조절할 수도 있죠. 모양이 박스 형태라 기능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선풍기 기능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연속 두 번 누르면 불도 켜지는데요. 야간에 선풍기 기능과 함께 수면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풍력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일반 선풍기와 비교하면 조금 약한 느낌이 있고요. 박스 안에서 팬이 돌아가는 형태라 그런지 조금 울리는 소음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이 제품은 사무실 개인 책상이나 집에서 공부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니뭐니 해도 에어컨을 켜는 게 가장 시원하죠. 에어컨 사용이 어려울 때 이 선풍기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여름이 다 끝나가는데 선풍기 리뷰가 좀 늦었네요.